안녕하세요. 9월 20일입니다. 예, 오늘도 월요일, 이제 새로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. 이한 주간 또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, 특별히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,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.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 안에서 이 죄성은 드러나고, 또이죄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는데, 죄를 깨닫는 삶, 죄를 깨닫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,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. 내가 오늘 깨닫는 한 가지 죄 때문에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,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죄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6장, 고린도후서 9장, 에스겔 23장, 시편 70, 71편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 가운데서 71편의 말씀: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.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.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. 주의 의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빛 되심이시죠. 하나님의 빛 되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,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.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.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혹은 양심을 주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.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, 잘못 행한다라면 그 잘못을 행한 는 것을 알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의 의는 항상 빛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. 주의 의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악함을, 더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있죠.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라면은 그 더러움을 자백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,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가, 예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.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, 어떠한 사람들에게, 악을 행하고 있는,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,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,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또 드러내서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할 수 있도록, 그리고 자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, 구원자 되심을,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, 우리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으로, 내 삶으로 항상 종일 전하며 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것은 우리들의 축복이죠.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것을 먼저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